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2M 성수학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볼수 있는 단어 뜻도 볼수 있고 해석하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는 태블릿용, 아이패드용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앱 중에서는 로고스나 어코던스 같은 전문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최소 3, 40만원부터 3, 400만원 정도까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 분들이나 성경을 가볍게 원어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무거나 사기에는 또 이상한 또 별로 권위가 없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잘 되어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좋은 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연구성경이라는 앱입니다. 다른 거 사지 마시고 꼭 이거를 구매하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봤어요. 빅트리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앱들이 나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히브리 바이블이라는 구약만 있는 것이긴 한데요. 이것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또 아주 오랫동안 잘 사용했고 좋았는데요. 이 연구 성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연구 성경 앱이 아주 강력한데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이 앱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고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터치해 보면요. 제가 세팅해 놓은 값이 나오는데 구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예, 히브리어 성경과 개역 성경, 공동 번역, 해번역, 70인경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는데 꼭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어도요 한글 성경도 중요한 역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역본 선택을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역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을 통해서 순서를 지정해 둘 수가 있고요. 개역 개정, 공동 번역, 새번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역본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세 역본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아메리칸 스탠다드, GNV, CEV, ESV까지 좋은 영어 역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도 GNT, 그 다음에 70인경까지 들어있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별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앱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파싱을 해준다는 건데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터치하면 엘로힘이죠. 터치하면 바로 이렇게 엘로힘과 관련된 여기 부분에 파싱 정보가 나와요. 명사고 남성 복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바라라는 단어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바로 굉장히 빠르죠. 로고스나 어코던스보다도 빠릅니다. 바로 분석을 해주죠. 히브리어 동사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라고. 예, 대단합니다. 엄청난 앱이에요. 하예타 동사 칼 완료 3여단 이렇게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바로 그 단어를 분석해주고 파싱해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전 기능인데요. 이 바라라는 동사를 터치해보면요. 오른쪽에 헤비, 비디비, 성서,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스트롱은 별로 볼 일이 없고 한글 히브리어 타전이 있어요. 고영민이라는 분이 쓴 책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급하게 뜻을 찾고자 할 때 괜찮죠. 이렇게 보면은 파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가르쳐주죠. 자르다, 뭐 창조하다, 조성하다. 물론 이제 조금 네, 성서를 공부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평신도가 보기에는 웬만한 뜻을 다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PL에서는 이렇게 자르다라는 뜻이 있고 히필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또 해당 본문들도 지금 용례도 어느 정도 가르쳐주죠. 하지만 이 사전보다 훨씬 좋은 구약 사전이 들어있죠. 그게 바로 BDB 사전입니다. 네, 그 어떤 성경 앱도 BDB 사전을 제한 앱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BDB 사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DB 사전에 지금 뜻과 용례, 그 다음에 의미 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히브리어 사전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양대 사전이 두 개가 있죠. 그게 바로 헬롯 사전과 BDB 사전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의 양대 산맥인데요. 두 사전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전인데
이 BDB 사전 같은 경우에는 에제니우스 사전의 기초에서 편찬되었습니다. 1800년대에 이제 처음 나왔고요. 다만 이제 이 BDB 사전에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근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근을 잘 알지 못하면 단어 사전을 잘못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러나 아이패드 성경, 이 연구 성경 앱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내가 누르면 어근을 찾아주기 때문이죠. 터치하면 그 어근에 정확히 맞는 페이지 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단점은 커버했다고 볼 수 있고요. BDB 사전의 두 번째 단점은 나온 지가 100년 정도 된 조금은 오래된 사전이라는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 연구 결과물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할로 사전을 보시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BDB 사전은 권위가 있고 여전히 좋은 사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 분들이 그래도 권위 있는 사전을, 또 가격이 저렴한 사전을 접근하고자 할 때 좋은 사전이 이 BDB 사전인데, 여기에 이 BDB 사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성경 앱들보다 가장 좋은 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요, 사전이 조금 더 많은데요, 지금 로운 아이다 사전도 있고 이것도 아주 좋은 사전이죠. 그리고 한글 사전도 하나 들어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셨던 성정현 교수님이 조그만 이제 컨사이즈 사전인데요,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들어있어서 기본적인 뜻을 파악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연구성경 앱의 장점은요, 여기에 이렇게 검색이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오는 본문을 찾고 싶다, 아브람이 나오는, 그러면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 이렇게 아브람이 나오는 본문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역본도 다양하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가능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판에 이렇게 히브리어 자판을 깔아 놓으시면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토라를 검색해 볼까요? 이렇게 치면 그럼 이 토라가 나오는 본문들을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정말 딱 토라, 그러니까 변화형을 찾아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쓸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연구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해설이에요. 그냥 한글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 바로 오른쪽에 해설이 뜨는데, 이 해설이 아주 또 좋습니다. 두 가지 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모두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건데요, 독일 성서공회판 해설 관주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이 둘 다 굉장히 학문적인 압축된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스터디 바이블이 유행하는데, 많은 스터디 바이블 혹은 해설이 있는 것들은 너무 보수적이거나 좀 아카데믹하지는 못하고, 혹은 또 너무 검증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이 둘은 굉장히 아카데미컬하면서도 동시에 본문을 잘 해설해 줍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다 책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은 절판되고 나서 더 이상 책으로는 출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권의 책이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다가 넘기다가 그냥 한글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체는 이것만 보면은 독일 성서공회 해설,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 연구성경 앱은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또 본문 해설을 해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이해 자료로 가보면 성경 개론이 들어있어요. 이 개론도 아까 보신 것 같은 독일 성서공회 그 책과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 해설이 개론이 들어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약 개론, 오경 개론, 오경의 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꽤 다양하게 이 두 책을 아주 잘 넣어놨습니다. 히브리 달력 도표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용어 해설집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연대표, 지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자료 같은 거를 보시면요,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도 꽤 쓸만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갈대아 우르 유튜브하고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참고할 만합니다. 사전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또 사전, 히브리어 사전, 헬라 사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연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앱보다 이 연구 성경 앱이 저는 가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로고스나 어쿠던스를 쓰기 전에 이 앱을 쓴다면 충분히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확인할 수 있고, 잘 몰라도 이렇게 뜻을 가르쳐 주니까요, 파싱도 해주니까 이만한 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아이패드에만 된다는 거예요. 뭐 갤럭시 탭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안 되고요, 아이폰에서도 안 되고 오직 아이패드에만 된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나 지원이 조금 많이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도 사실은 이 부분 오른쪽이 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전체에 꽉 찬 화면을 채워주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세 번째 마지막 단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주는데 악센트 기호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일반 평신도 분들이나 또 히브리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액센트 기호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액센트 기호를 보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또 성경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액센트 기호가 들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쿠던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예, 다 액센트 기호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성경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커버할 정도로 속도도 빠르고 앱도 구동도 안정적이고 좋은 사전과 파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연구성경 앱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